5년 전 인도네시아에서 목에 타이어가 낀 악어가 발견됐습니다. 여러 차례 구조를 벌인 끝에 악어가 드디어 타이어 넥타이를 벗었습니다. 어떻게 벗긴 걸까요? 유혜린 기자입니다. 악어 목을 감고 있는 오토바이용 타이어. 작은 톱으로 잘라냅니다. 타이어를 분리하자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타이어 악어는 2016년 9월쯤 처음 발견됐습니다. 잊을만하면 한 번씩 모습을 드러냈는데 자연스럽게 빠질 줄 알았던 타이어는 그대로였습니다. 2018년 인도네시아 쓰나미 속에서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악어는 몸집이 길이 5m 이상으로 커졌고 타이어가 목을 조여 질식할 위기입니다. 정부는 악어 구조에 포상금을 내걸었습니다. You might be a bit scared to go in the trap because I believe there's been a lot of people trying to catch this crocodile. 모두가 구조를 포기한 순간 마을 주민이 3주 동안 덫을 놓고 기다린 끝에 포획할 수 있었고 악어는 5년 5개월 만에 목을 짓누르던 타이어를 벗었습니다. 정부는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한 뒤 악어를 자연으로 돌려보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